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록과 하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선 아브라함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결단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내보내라! 내보내라 바치라. 바치라! 자, 이봐요. 떠나라! 떠나라 내보내라, 내보내라! 바치라! 바치라. 이세 가지의 큰 시험과 이 시험을 결단하여 이겼습니다. 첫 번째로 결단은 한번 같이 합니다. 떠나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아브라함게 이르시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 고 그랬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개혁성경에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고향, 내 본토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깊이 물들어 살았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우상장사 데라였습니다. 이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자리, 우상의 자리에 태어났습니까? 어둠의 자리에 태어났습니까? 이 자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보십니다. 어둠의 자리를. 베드로는 이방인의 뜰에 앉았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한번 따라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욕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우리는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원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 게 친척. 친척은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세상 것들을 떠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자리에서 교회 사람의 자리로, 세상 사랑의 자리에서 교회 사랑의 자리로, 쾌락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로 물욕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우리는 이렇게 떠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떠나라 아비집은 나의 자아와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이 자범죄를 우리는 회개합니다 또나 자신의 본성 게으르고 교만하고 또남 욕하기 잘하고 이런 어떤 내 본성 있죠. 또 세상 환경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나의 성격 사람은 사연 속에 산다라는 말처럼 오늘 내게 있는 성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대쭉 건드리면 난리치는 사람 있죠. 소리 지르고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 막 이상한 이 사람은 속에 울분이 차있는 사람이에요. 이 울분에 차있는 사람들은 자는 환경이 울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격이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성격을 우리가 한번 고치고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환경으로 조성된 나의 성격 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게으름도 좀 떠나세요. 남을 비판하는 비판의식도 좀 줄이세요. 교만도 꺾어내세요. 그리고 열등의식도 꺾어내세요. 게으름도 꺾어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나의 죄의 속성과 나의 성격과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네, 내 보내라. 네, 보내라. 자 오늘 본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나라 그랬죠? 창세기 21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가리, 나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누구를 내보내라? 자,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민족을 이렇게 크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10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몇 년이나 지났다고요? 10년이나 지났어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요종 애국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레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아, 읽었잖아요. 아까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몇년 됐다고요? 10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10년이나 됐는데 아들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나 됐으면은요. 하늘에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고 그랬으니까 한 열은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몇 명도 안 줬어요. 한 명도 안 줬어요. 하나님 약속해 놓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들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출생을 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스마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마엘은한번더합니다 인내의 부족.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뭐의 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포기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다고 아브라함은 그만 털썩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갈,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불신이요? 인내의 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인내해야 돼요? 난 여기서 아쉬워요. 저는 뭐가 아쉽냐면, 야, 11년째 되면 은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텐데, 10년 만에 뭐 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몇 년을 저기 달리냐면 15년을 저기 달리게 만들어요. 몇년 저기 달려요 그래서 몇 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가 돼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도, 여러분 10년 기다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10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런데 네. 네?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그만 못 기다리고 그만 이렇게 인내를 부족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한번 따라 합니다 사람의 권고의 길을 기울임 첫째는 인내하지 인내 부족이 없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레가.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여러분,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덥썩 났어요. 이스마엘이 뭡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분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들이 오늘날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 여러분, 이거, 마우메트를 믿고, 해교도가 전부 다 이스마엘 작손이에요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늘까지 전쟁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 아랍계통의 사람들. 오늘 피에로, 또 팔레타인, 이 가자주구의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입시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인간의 말을 듣고, 돌아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배만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한번 따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례의 말처럼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 볼까? 내가 말씀으로 해서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내마음대로 한번 살아 볼까?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좀 변칙 좀써 볼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늦더라도 정도를 갑시다. 늦더라도 정도를 갑시다. 사래의 말처럼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이 방법 씁시다.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한테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늦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이런 말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죽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은 이미 썩어서, 무너져서겁밖깨끗했던 거죠. 그 속에 병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망했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붕이 끊겼어. 이런 말도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사람의 공고에 기기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돼서 터진 것뿐이죠. 오늘 우리는 늦더라도 병들지 맙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우리는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은 인내하지 못한 내 마음 내보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 내보내고, 할렐루야? 또 사람의 공고도 내보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도 내보내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떠나라. 둘째는 뭐예요? 내보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바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치라.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밭으로 읽겠습니다.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바치라! 번제로 그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것은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고요. 또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고요. 또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아마 취업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대학교 문제를 내지 않지요? 맞지요? 고등학생한테 임용시험지 갖다 주지는 않는 것처럼. 마지막 시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험은요, 그의 생사를 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보다 나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주님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네 자식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신다면 아멘소리가 출장 가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가 통과하기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이삭을 내가 시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왜하필 아들입니까? 아내를 대신 받치면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남편을 대신 받치면안 되겠습니까? 말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것은 <laughs>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진짜 자녀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그게 자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함을 알았다.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바칠 수 없어도 성경은 그런 역사 같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멍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기적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어라?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큰 운동장만 한 배를 갖다가 산꼭대기에다 만들어요? 길이가 100미터가 넘는 배를 갖다가 어디다 만들어요? 삼꼭대기에다 만들어. 여러분, 이건 순종, 이건 순종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도 없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강에도, 이 배는 너무 커서 강에도 못 들어가요. 어디 가야 돼요? 바다에다, 근데 어디에다 만들으라고요? 삼꼭대기에다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엉뚱한 요구에 이것을 또 순종하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과 또 그것을 또 따라서 같이 일해주는 샘과 함과 이 아들들을 보니까 아 노아는 정말 자식 농사 잘 졌다. 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지로 방주지고 있으면은 가보겠어요? 우리 혜진이 하는 말이 가끔은 가볼 수 있겠대. 가끔 수박사 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올것같아근데샘과 함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결혼도 잘했어요. 그 며느리들이 함께 여섯 식구가 아니 여덟 식구가 방주를 같이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곳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멸하실 때에 샘이 문을 열고 샘들이 각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궁창이 쏟아져 내리고. 그죠? 40주와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40일째 되는 날, 우리 혜진이가 아버님 잘 계신가 한번 음식물을 싸가지고 올라오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라오고, 그냥 떠내려 가가지고, 결국 못 올라가고, 그잖아요. 가끔 오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아라랏산 꼭대기가, 항구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이 항구가 되어서 두둥실 둘이둥실 뭐, 뭐 떠나간다 배 떠나간다 이렇게 배가 출발하게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0일, 150일 동안 물이 그치지 않고 땅에 창이라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150일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항구에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방주 얘기가 참 많아요. 미국에서 이미 방주를 어디 곳에서 발견해 가지고 빙하에 쌓여있는 방주를 발견했다는 게또 국민들 보해서 크게 대문짝만 하게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숨겨졌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참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종에 따른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명령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위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어떤 명령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실 때는 고맙게 받는데, 뺏어갈 때는 원망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뺏어갈 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동안 갖고 있게 하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동안 함께 있었던 거 감사해. 성도들 나갔다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원수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같이 있었던 거 감사하고 또 그동안 감사했던 거 고마울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니다. 여호와 이래의 신앙을 가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해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장작을 이삭이 들며줬어요. 이거 다 있는데요.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속이 뭉그러졌을 겁니다. 그 말에 무너져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미 다 준비해놨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놈아! 너 잡을 거다. 이 놈아! 네가 제 물이다. 빨리 도망가라 이 놈아! 그랬을까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생하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나이들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밀어버리지 않고, 야, 이참 순종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샘과 함과 야벳이 뒷받침해줬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죠.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믿어주고 묶을 때도 가만히 있고, 밀쳐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러면 아니됩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가 순순히 그 칼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이 자식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은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우리 주무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거기서 불렀어요 여호와 이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한번잘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겁니다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도가 나도 하나님 나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회를 하다가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나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십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부도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오늘날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 부활신앙 같기를 바랍니다 이불에서 11장 9절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이불에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한번 봐요 믿음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불에서 11장 19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헌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 함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딛고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부활 신앙은 희망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힘이 있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